걸그룹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두오와 계약 기간이 아직 5년이나 남아 있습니다. 따라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최대 6천억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뉴진스가 쉽게 회사를 못 떠날 거로 예상하는 이유였지만 멤버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. 어두오와 하이브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. 전속 계약 위반한 적이 없고요.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어도와 헤어지더라도 그동안 계획됐던 일정은 그대로 소화하고 뉴진스라는 이름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예상대로 뉴진스 엄마로 불리는 미니진 전 대표와 향후 활동을 함께하고 싶다는 희망도 드러냈습니다. 정말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고 싶은 마음을 대표님께서 원하신다면 대표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고 싶다는 네, 말씀이었어요. 이에 대해 어두원은 멤버들의 주장처럼 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. 회사와 멤버들 간 전속 계약도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계약 해지하겠다는 멤버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회사와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정식으로 전속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한 만큼 향후 긴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미지가 생명인 걸그룹으로서의 활동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YTN 김승환입니다.